올해 마지막 주말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중부 서해안과 서울 서부, 충남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고요. 눈비 소식이 있지만 강도가 강하지 못해서 미세먼지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낮 기온은 1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북과 경북, 울릉도, 독도,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전남과 경남에도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강수는 대체로 비로 내리겠지만 기온이 낮은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원 산지에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 이상 내려 쌓이겠고요. 강원 내륙에도 3에서 8cm, 최대 10cm 이상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동부에는 2에서 7cm, 서울과 경기 서부,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 제주도 산지에 1에서 5cm, 충남 북부에 1에서 3cm,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낮에는 눈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저녁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넘이 관측이 어렵겠고요. 2024년 1월 1일에는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며 해돋이 관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 지역은 뚜렷한 해돋이 관측은 어렵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우산 꼭 챙겨주시고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뜻깊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은 아시였습니다.